통증의 다양한 증상을 보면은 이제 증상은 나타난 현상이고 증상이 있으면은 항상 뭐가 나타난다? 원인이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나무가 죽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물이 없어서 시들어서 말라 죽거나 뿌리가 얼어서 죽거나 거의 두 가지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그 나무들이 겨울에 많이 죽어요. 이게 얼어 죽는 나무.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1년 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해밖에 못 살아요. 이게 뿌리가 얼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재생 불가능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이제 그 뿌리가 얼지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땅속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재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추워서 뿌리가 어는 것을 한증이라 그러고 이제 차죠, 그죠? 얼었으니까 내가 찰 한자를 붙여서 한증이라 그러고 한증이 이제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한증이 오는 거는 냉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 원인이 양기가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기가 잘 못 돌거나 화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기화의 부족이 이제 원인 현상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한증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증이다 그러면 전부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뿌리가 마르는 것은 열증이다. 열에 의해서 뿌리가 마르고 사실 우리가 사막에 가면 딱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없는데 저기 가다가 보면은 하나씩 그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있죠. 이게 침 마른 거, 선인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잎사귀 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지. 다 죽잖아요. 이렇게 그 침이 그거 잎사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살아 있는데 그 이제 그나마 걔네들은 이제 밑에 있는 그 습기를 이렇게 먹고 사는 밤에 생기는 습기 그걸 먹고 사는 이런 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열증 같은 경우에는 그 습기마저도 없을 때 그 열증이 생기고 열증은 이제 음기나 수기가 부족해서 그렇다. 수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생기는 거죠. 자, 나무가 시들고 병들어 주는 현상을 자, 외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얼어서 죽거나 말라서 죽거나 시들고 병드는 증상은 이제 하나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아프구나 그렇게 이제 나타난 건 아픈 걸로 나타나지만 왜 아픈가를 찾아보면은 그 원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상은 하나지만 원인은 살펴보면은 다르다는 거죠. 얼어서 죽었는지 말라서 죽은 건지 양이 허한 건지 음이 허한 건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무가 얼어서 죽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 주기 꽁꽁 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상가상이 되는 그런 거고 이제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줍니까? 나무가 얼어 있다 그러면은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따뜻한 물을 피우면은 그 물이 얼어 있는 게 녹아 가지고 그게 이제 살아나는 이런 게 되고요. 물이 없어 말라 죽은 나무를 온실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말라 죽어요. 그렇게 되면은 더 빨리 죽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줘가지고 재생시키죠.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도 나무가 살아가는 원리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특색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온기가 부족한지 냉기가 부족한지 한기가 부족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죠. 한이 많은지 그죠? 열이 많은지 냉이 많은지 습이 많은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조기가 많은지 이런 거를 살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일을 딱 보면은 아까 그거 진짜 열어 두루두루 해오신 거 이렇게 보면 잘해온 거예요. 그 사람은 밑에 사오미가 있었어요. 사오미라는 거는 한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쓸려 있어요. 그러니까 방국이 형성돼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방국이 형성된 거는 사만 있는 거하고 오만 있는 거하고 사오미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니까 굉장히 힘이 세요. 그럼 밑에는 기토가 사오미를 만나면 완전히 그건 사막이 그게 하늘이고 땅이고 찾아보니까 물 하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뭘 먹을 때 그리고 응기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늘 물 찾아요. 네네. 늘 응기가. 물 찾아. 얼마나 물을 많이 찾는다고. 그렇죠. 그게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오아시스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해온 거는, 그러니까 밥을 하실 때 그냥 그런 거를 좀 고려해갖고 하시면은 건강한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인삼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제 인삼을 이렇게 보면은, 인삼은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명히 인삼 따뜻하거든요. 어떤 사람 평이라 그러고 그 사람은 따뜻한 온성이다 그러고 이러거든요. 근데 평은 너무 쓰는 것 같아요. 따뜻해요. 인삼 먹으면 열이 나고. 그런데 이제, 근데 이거는 모든 체질에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인삼을 먹을 때 인삼만 먹으면 안 돼요. 만약에 한 체질이 먹는다 하면은 인삼만 먹으면 안 되고 딱 꼭 다른 걸 섞어 갖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삼 혼자만 해가 먹는 걸 독삼탕이라고 얘기를 해요. 홀로 독 써가지고 독삼탕만 먹으면은 그게 열이 생겨요. 근데 거기다가 인삼을 먹을 때 이제 다른 거를 막 넣죠. 뭐 이제 뭐 오늘 만약에 그 밥을 했을 때 뭐 맹문동도 차고 그리고 연근도 차고 그리고 금은콩도 차고 다 차잖아요. 네. 근데 인삼을 조금 몇 개 넣었다. 요런 거는 괜찮다는 그런 거죠. 예,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주 체질은 수체질, 목체질에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저거 원기를 대량 보호하는 게 인삼이에요. 화체질, 그럼 수체질, 목체질에 한 뿌리를 먹을 때 화체질은 어떻게 하냐면은 꼭 먹어야 되면은 10분의 1로 끝물이 조금 먹고 인삼 뿌리가 약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금체질은 1점, 그러니까 화체질이 한 이게 10분의 1 먹을 때 금체질은 이거 뭡니까? 두 뿌리에서 한 뿌리 사이에 조금 더 해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자 먹으면 안 된다는 거. 홀로 먹으면 안 되고 뭔가 섞어야 되게. 이제 요런 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보양 익혈. 보양 익혈을 하는데 이거 군약으로 많이 써요. 얘가 군으로, 그러니까 군신자사 집을 한번 했죠. 그러니까 네, 이걸 대량으로 많이 써요. 특히 수체질, 목체질에는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인삼으로 뭐 하고 싶어요 하면 많이 써도 돼요. 화체질 빼고 금체질은 약하게. 근데 이제 수체질은 많이 써도 돼요.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인삼을 먹고 나면 자한이나 도한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자한이 뭐냐면은 낮에 땀을 흘리는 거, 그게 삐직삐직 땀에 땀을 막 흘리는 그런, 전부 원기 부족해서 땀이 생겨요. 그리고 도한은 밤에 생기는 거예요. 밤에 이제 도둑처럼 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체질상으로 밤에 음기가, 음은 밤이 되면은 이렇게 음이 되면 동하거든요. 삭도하고. 양은 밤이 되면 음속에 숨어요.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음기가 양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뜨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밤인데도 음기가 활동을 이게 같이 이렇게 잡아주지 못하고 이게 뜨니까 이게 땀으로 삐직삐직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도안이 생기면 이제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여러분들 밤에 식은땀 흘렀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몸이 어떻습니까? 무겁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도안이 뭐 몸이 안 좋아서 땀이 생겨 빼는 거는 괜찮은데 자꾸, 그러니까 도안 생기는 것도 몸이 안 좋으니까 빼내려고 하는 작업이죠. 이제 습기를 빼내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그래서 이제 도안에 굉장히 좋고, 그 기가 부족해가지고 생열, 피를 만들지 못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면은 인삼을 보통 4년에서 6년 사이를 빼거든요. 그러니까 4년부터는 좀 먹는데 4년근보다는 6년, 5년근이 좋고 5년근보다는 6년근이 좋고, 인삼은 7년근, 8년근이 없습니다. 녹습니다. 예, 없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6년근 하게 되면 비싸겠죠. 예. 그리고 굵기도 좀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예, 보편적으로 4년근, 5년근이 많이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6년근이라 그러면은 진짜냐, 가짜냐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거 달린 거를 가져와라. 이거 1년에 하나씩 나잖아요. 이게 예. 그게 1년에 하나씩 나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나는 게 확실한가 이거 보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런 게가 없으니까 그런 게. 근데 아는 사람한테 이거는 믿고 산다면은 6년간이 좋겠다 그런 거죠. 차이가 납니다. 4년간 먹는 것보다는 5년간, 5년간보다 6년간. 근데 이제 진짜 6년간이라면은 그건 좀 괜찮은 거,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인삼은 기가 부족했을 때 생기는 병은 거의 다 좋습니다. 그런 게 생기, 어떤 거든 다 다스리지고, 기가 부족하면은 따라서 부족해지는 게 혈도 부족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가 혈을 끌고 가는데 기가 부족하니까 혈을 못 끌고 가요. 그럼 혈이 정체가 돼요. 혈이 정체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뭉치면 어혈이 돼요. 그래서 어혈이 받침 툭 받치면 어 나 멍이 잘 생겨, 이게 자랑 아니에요. 그거는 피가 잘 못 돌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멍이 잘 안 드는 사람이고, 예, 받쳐도 빨리 돌아 빼려가지고 조금 생기다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받친 게, 사실 저도 받친 게 벌겋게 돼. 이거 언제 받쳤지? 도대체 언제 받쳤지? 네. 이라고 벌게 있다가 그 다음에 보면 또 싹 없어져요. 그럼 이게 어디 갔나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받친 없어서 자랑을 못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수체질, 목체질, 화체질, 금체질에 쓰지만은 양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대량 쓰는 거는 모체질, 수체질에 좋고, 다른 체질은 쓸 때마다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소량, 소량, 아주 소량. 그러니까 혈이 허한 금체질 조금 써요. 또 혈이 허한 화체질 조금 써요. 근데 어떻게 쓰냐? 보혈해주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보혈제를 안 쓰면서 쓰면 곤란해요. 그래서 화체질이나 금체질이 인삼만 가지고 뭘 한다 하면은 안 된다는 그네 쓴 거. 자, 그래서 인삼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기가 있습니다. 인삼은 폐도 좋게 하고요, 비장도 좋게 하고, 위장도 좋게 한다. 제가 좋게 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귀경. 그쵸, 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경을 폐로 귀경하고. 지금 인삼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인삼을 먹어놓으면 참 좋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비장을 좋게 하고 비위를 좋게 한다. 자, 이렇게 이제 환기를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환기는 폐와 비를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환기는 이제 그 좀 달고, 이것도 따뜻합니다. 환기는, 그러니까 환기도 사실 그 화채나 금체에 좀 씁니다.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음은 혈 보혈해주는 건 어떻게 깔아앉을까요? 올라갈까요? 깔아앉죠. 보혈해주는 건 음기기 때문에 깔아앉거든요. 깔아앉는데 그걸 뜰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기가 뜨는 거, 이렇게 떠올리는 게 기거든요. 근데 그걸 넣어주는 게, 그걸 돌려, 그 깔아앉는 걸 돌려주는 게 환기가 잘 합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이런 게 있어요. 치자를 가지고 밥을 하는데, 치자만 넣으면 밥 안 되잖아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밥 되려 하면은 쌀에는 무조건 물이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는데 치자물로 밥을 해주고 싶다 할 때 환기 있죠. 치자는 차요. 네. 그러니까 환기 물을 좀 섞으면 돼요. 환기물을 좀 섞어가지고 치자를 넣어가지고 딱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쫙 끌고 가면서 치자의 그 효능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요. 그러니까 환기는 어떤 일이냐 하냐면, 이게 우리 피부가 보면 환기 생긴 게 보면 얼기설기하거든요. 촘촘하네요. 구멍이 송송송 나와 있어요. 우리 몸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죠. 사람의 피부와 같아서 이렇게. 근데 그쪽 그 피부라든지 이런 거 막 끌어올리고 돌려주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이 환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보혈제를 오늘 만약에 이제 그 맹문동 올렸잖아요. 그죠? 그 환기를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밥할 때 그걸 또 해주면은 그거 돌려주는, 맹문동을 끌고 가주는 역할.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질로 봤을 때는 모든 체질에 좀 서주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적성 체질, 딱 맞는 체질은 어떤 체질입니까? 목체나 화체에 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몸을 이제
삼초를 따뜻하게 하고 비위를 건강하게 하고 또 이제 피부에 털, 그러니까 폐를 좋게 한다 그러면은 털하고 관계가 이렇게 많이 나요. 폐? 털. 폐하고 폐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폐. 말이 안 돼. 네. 폐하고 관계가 있다면은 털 이런 네. 거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을 좀 나게 해주는데 끌고 가서. 그럼 털 많으면 폐 좋아요? 폐기가 괜찮다고 보는 그런 것도 있죠. 무조건 뭐 서양 사람들 털이 많잖아요. 아 제가 많아서. 아 털이. 폐기가 좋다고 보는 거죠. 근데 폐활량은 약한. 폐활량 약한 예. 거예요. 근데 피부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폐활량이 좋으면 좋죠. 더 많이 나는, 더 좋아질 거를 갖다가 못하고 있다고. 이게 서양 사람들 특징이 털이 많잖아요. 네. 온몸에. 그게 폐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스럼 종기 다스린데 좋고요. 이것도 이제 자한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군약으로 많이 씁니다. 음식을 쓸 때 군약으로 많이 쓰고 간혹 이렇게 보혈해주는데 요거를 아까 보혈해주는 거는 끌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걸 갖다 신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혈제가 있으면 보혈제 자체는 뭐가 됩니까? 군이 돼요. 이거는 신화가 돼가지고 밀어주고 끌고 끌어가는데 이제 임금이 가는데 그 신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신격으로 쓰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인삼하고 그 기를 보하는 글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를 위로 향하게 이제 기가 밑으로 기가 이제 돌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한 이럴 때 오한이 있을 때 몸에 열이 그러니까 환기 오한이 생길 때는 환기차를 꿀을 넣어가지고 좀 차갖고 이제 화채 빼고 환기차는 전체가 차잖아요 환기잖아요 그럼 화채가 먹으면 안 되겠죠 환기를 끓여 먹을 때는 환기차를 끓여 먹을 때는 그럴 때는 이 환기가 좀 달거든요 단너삼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약간 단데 거기다가 대추 몇 개 넣고 꿀 조금 넣고 이렇게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기 같은 거 없애고 고름을 바깥으로 빼내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그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